염전을 하는 김동선 씨와 화장품 영업사원인 이명숙 씨 부부. 발랄한 명숙 씨와 우뚝뚝한 동선 씨는 티격태격할 때도 많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염전 일을 도와주시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자 아버지를 편히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은 마음이 아픈데, 인대를 다쳐 붕대까지 하신 아버지가 또 염전에 나타나셨다. 아들이 곤히 자고 있자 깨우지 않는 아버지. 아이, 호수나 이선호 같은 이선아야 어찌 무엇을 대신 일거리를 찾으신다. 무엇을 하신다고? 아버지가 찾아낸 일거리란 염전에서 제일 가까운 저수조에 호스를 보수하는 일. 그동안 호스가 끊어져 먼 곳에 물을 끌어다 썼다. 한편 낮잠을 자느라 아버지가 오신 것도, 붕대를 감은 채 일을 하시는 것도 몰랐던 동선 씨. 아따, 집에서 그냥 지금 좀 쉬고 있어 한기로는. 그 물 안 넘겨도 된단 게. 이제 난침물로 내리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아니, 난침물 내려가 저놈. 그 물을 언제 아무리 말려도 묵묵히 일만 하시는 아버지. 인대가 나으려면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힘을 쓰고 있으니 속상하기 짝이 없다. 아들의 만류에도 끝끝내 호수를 연결한 아버지. 일은 예전만큼 거들어주지 못하지만 아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아버지 속도 모르는 동선 씨다. 어느새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소금을 모으기 시작한다. 편찮으신 부모님이 앞장서니 아들도 자동이다. 이렇게 아플 때만이라도 편히 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평생 휴식이라는 건 모르셨던 분들이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즐기는 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일. 그런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향시 쪼달리면서 일 속에 그 파묻혀 사는 그런 이제 찌든 사람들이 치근하게 이제 느껴진다고 할까? 아니면 좀 안 돼 보이게 느껴진다고 할까? 이제 부모님도 편해지셨으면 좋겠다. 김원면의 패션 리더, 스타일의 여왕이 나타났다. 문원 씨! 문원 씨! 소금 잘 걷고 있네. 일이나 안 맡아, 어머니! 더위에 지친 가족들에게 종종 아이스크림을 사온다. 어떤 거 먹고 싶어? 제일 비싼 거 그러고 맛있는 거?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야 야, 암으로 한 해 주는데. 응? 어? 평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남편. 이리 와, 쉬어가면서 해. 오늘은 별론가 보다. 근데 어떻게 이래셔? 근데 어떻게 이래? 명숙 씨도 놀라는 눈치인데 손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위해 포장을 벗겨드리는 상냥한 며느리다. 며칠 쉬신지 그냥 나왔어. 군대 가면 것도 다 젖어버렸네. 이게. 상태가 악화될까봐 모두 걱정인데. 별거 내 몸띠는 얼어 짓기 절단을 날망정 새끼가 어찌다 하면 다 쫓아나가시지. 아, 60살 먹었던 아들이요, 아들은. 아버지 눈에는 부록의 아들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되고 신경 쓰이나 보다. 미울 때도 이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15,000평의 소금 농사를 거뜬히 짓는 아들이지만 아직도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아들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 반갑게도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이 동선 씨에게 반가운 자유 시간이라면 아내 명숙 씨에게는 멋부리기 난감한 날. 아, 신발장 맞는 것 같다. 아, 여기네. 출근했다가 오느라 좀 늦었다. 그런데 갈 때 벗으면 되잖아. 갈 때 벗으면. 짜고 왔나, 긴 머리라. 옆에서 모자 쓰고 있어? 안 모자 안 돌아다니, 여기서 쓰는 거니까. 왜 써야 돼, 모자? 계속? 운동모자 때문에 스타일 구길까 봐 줄행랑을 치는 명숙 씨다. 언니, 내가 할게. 내가. 차라리 앉아보겠다. 스타일을 구기느니 불 옆에서 부침개를 붙이는 게 더 나은 모양인데. 맞아, 여기는 상 하나를 넣다가 말아봤다, 언니. 나 처음 못 붙이겠어, 더워서. 덥다는 건 핑계고 부침개가 뜻대로 안 만들어진다. 태우지 마고 좀. 아니 옆에 봐봐.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왜 태워버리냐. 핀잔이 거세지만 할 말이 없다. 결국 뒷전으로 밀렸다. 너는 10분으로 하려면 작업복을 입고 와야지. 치마 입고 10분으로 어떡해. 10분으로 뭐데 이렇게 하고. 아, 이쁘게 하고 와야 구경하려고 그러지. 거기 10분으로 말 때는 어쨌든 다 저렇게 하고 일하는 거야. 아니야, 10분으로 말 때는 그래도 편안한 옷이죠. 하루 종일 10분으로 해야 되는데 신발 구두 신고 어떻게 10분으로 해. 불편하니까 빨리 가볼게요. 아, 나 눈물 나오려고 그래. 굳이는 10분으로 해. 아유. 빨리 가, 두부 사와. 두부 사와, 두부. 빨리 가, 두부 사와. 알았어, 알았어. 화살을 맞는 것보다 두부 심부름 하는 것이 100번 나은 모양이다. 오늘 행사의 진행 요원인 동선 씨. 농촌에서는 젊은 축이라 이것저것 감투가 많다. 알고 보면 남편 때문에 애쓰는 명숙 씨. 비기 없는 거. 비기 없는 거. 뜨거. 그런 아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도 역시 남편뿐이다. 이 일 하러 왔다가 옷차림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나이롱이다. 그렇지 않은데 뭐. 신랑이 또 먹어. 하나가 한 번은. 하나는. 항상 미안해 죽겠어. 마음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둘 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위로인지 타박인지 알아서 새겨 듣는 명숙 씨다. 신랑이 좀 그만두면 돼. 자네가 할 동안 돼. 비에도 아랑곳 없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무언가 편치 않은 명숙 씨.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연다. 나 살짝 빠져나가면 안 돼? 사모님들한테요. 인사 한번 해봐야 돼. 아, 또 인사 어떻게 해. 나 미안해서 그러지. 아, 사정이 그렇다고. 사정이 그렇다고. 꼭 봐야 돼. 일어서자니 눈치가 보이고 남아있자니 바늘방석이다. 학교 한번 들어가 볼까? 몇 시간 뒤 행사장에서 용케 빠져나온 명숙 씨. 오늘 마을 잔치에서 일할 복장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도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다. 원래 화장품 안 바르세요? 네, 동장. 근데 어째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화장하신 것처럼. 새로운 고객을 뚫기 위해 개척에 나선 명숙 씨. 그냥 얼굴은 많이 안 나오고. 지난달 실적이 저조해 이달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에센스하고 이제 가을이니까 피부가 버석거리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